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는 그야말로 서팡이 쪼롱 세상이었었는데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가수를 짱짱 귓바망이를 후려 갈기고 다른 손님들이 말리니 또 어떠했었죠? 내 서팡이 쪼롱인데 어나야! 에? 어나 나서 보게 하고요. 그러자 그 쪼롱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중회라는 놈이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그가 아는 제일 큰 형님을 불러왔었는데 그러자 차량 10대로 이 40명이 건달들이 멋있게 척 도착을 했었는데 누구였었죠? 왕년에 이 서팡 구역이 강바즈 마오즈가 멋있게 척 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쪼롱을 알아보고는 이 직소리도 못 냈고 귓바망이 몇 대를 얻어맡아가 도망이나 쳤다는데 너희들 다 잘 들어라! 오늘 여기 죽은 초스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멘트가 없다! 알았나? 그렇게 쪼롱이 지금 바짝 달아올라서 멋있게 나대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때 갑자기 한 놈이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서면서 그 자신이 두툼한 안경을 올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 그 혹시 제 내 아우를 아우? 난강기차에게 쪼왜나니 내 아우요! 뭐? 누구라고? 쪼왜나니?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곁에서 누군가 워낙 달려들더니 그 왕총이 귓바망이를 쫙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 왜 나? 그까짓 게 뭔데? 여기 강바즈는 바로 우리 쪼룽 큰형님이시다 이놈아. 그러면 감히 왕총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기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금방 대학교를 졸업한 듯 새파랗파랗게 어린 이놈은 바로 이 황가 1호 나이트의 사장 쉬징산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가정 조건이 좋아서 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귀국해서 이 나이트를 차린 거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이놈은 아직 이 하얼빈 건달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었고 이 그냥 덩치 좋은 쪼룽이 제일 센 줄로 알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쪼룽은 어떠했을까요? 쪼왜나니 형이라고? 이거 진짜야 가짜야? 왕청 이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선뜻 믿을 순 없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만에 하나라도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? 이 쪼룽은 그 만에 하나라는 경우도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98년도의 쪼왜나니 이름은 이미 이 정도였었다고 합니다. 모즈 같은 놈들은 10명이라도 냅다 때려서 쫓아보낼 수 있었지만 이게 뭐죠? 그 왜나니 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요 만분의 1 앞에서조차 감히 막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쉬징산 이놈이 감히 귓바망이를 매겨? 이러자 이 범생이처럼 생긴 놈들은 내가 처리하기에는 이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구나. 그러니 쉬징산아 너가 알아서 이놈들을 잘 마무리 지어라. 나는 손도 안 댔다. 봤지? 쪼룽 이놈은 또 그 왕청한테 자신은 손을 안 댔다는 걸 한번 확인까지 시켜주는 거였다는데 이어서 야야 뭐하니 술맛이 다 떨어졌다. 우리 다른 데로 장소 옮기자. 그 쉬징산아 우리 가겠다. 그렇게 쪼룽 이놈은 부랴부랴 냅다 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편히 가십시오 형님. 이놈들은 제가 알아서 잘 다독여 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 쪼룽은 왜서 그만하라고 말리지는 않았을까요? 그러면 그 자신이 멘트가 떨어질 테니 말입니다. 만약 자신이 나서서 야 이분이 이 진짜 쪼왜나니 지인일 수도 있잖아.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 있으니 그냥 놔두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신은 그 쪼왜나니 두려워서 그러는 거라고 이 동네방네 소문내는 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차에 오른 쪼룽은 이 한번 뒤돌아보는데 그 참으로 괜찮은 나이트였었는데 잘못하면 문을 닫게 생겼구나. 이 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놈이 그 쪼왜나는 몰라? 야야 뭐하니 엑셀을 콱콱 밟아서 달려라 이놈아. 그렇게 쪼룽은 붕 하고 냅다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왕청 쪽은 어떠했을까요? 내 안경이 어디 있니? 아까 쉬징산이 달려오면서 이 귓바망이를 한 대 날렸을 때 그 왕청이 안경을 날려버린 거라고 하는데 이 왕청은 아주 심각한 근시여서 이 안경이 없으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. 안경? 안경 해서 뭐하니? 그 얻어쳐 맡겼는데 안경이 필요하야? 자자 너 일로 와봐라. 쉬징산은 그 왕청이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쾅쾅쾅 날려댔다고 합니다. 네, 그 노래하는 가수한테 팁을 줬다가 이게 뭔 생고생이냐고요. 그 팁도 어디 왕청이 줬나요? 곁에서 지금 와드와드 떨고 있는 중위가 줬는데 말입니다.
그러면 이 쉬징사는 왜 자신이 가게 앞에서 이 정도로 생쇼를 하면서 사람을 잡아 팬 거였을까요? 이야말로 사지징호라고 원숭이를 놀라게 하기 위하여 닭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중국 사자성어인데 이 만만한 사람을 벌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을 경고한다라는 뜻인데요. 요 두툼한 안경을 쓰고 완전 범생이처럼 생긴 요 놈을 잡지 않고 누굴 잡겠습니까? 그만 때려! 내 아버지가 왕추스이고 내 아우가 쪼웬난이라니까? 불쌍한 왕청은 이미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휘청휘청 거렸다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에? 그것들이 뭐 돈이라도 많냐? 내 얘기할게. 오늘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게 이 이미지 타격이 얼마나 큰지 아니? 내 마이도 안 받겠다. 그냥 10만 위엔이다. 10만 위엔을 내놓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못 빠져나갈 줄 알아라. 야 이것들을 내 사무실로 다 끌고 가라. 가게 앞에서 계속할 이러고 있지는 못하겠죠. 그렇게 왕청과 중위의 등은 이 질질 끌리워서 사무실을 같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왕청은 참으로 나이트랑은 안 맞는 놈인데 그전에도 나이트에서 다른 테이블에 샴페인이 튀어서 이 한바탕 얻어맞았잖아요. 하여 그 뒤부터 나이트를 별로 좋아 안 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터지다니. 심지어 요번에는 저번에보다 이 더 심하게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. 네. 내 전화 한 통 해도 되겠어? 그 현금 10만 위에는 가져오라고 야 하려고 말이야. 그러다 쉬징산 헤! 하면 핸드폰을 주는데 너 만약 납득이 안 된다면 이 사람 더 불러도 된다. 뭐 쪼룸을 쓸 필요도 없이 내 이 나이트 보안들로만으로도 뭐 충분하겠네. 그 하얼빈의 깡패 건다들 아까 보니 뭐 별거 없던데. 에? 네, 이 쉬징산은 아까 모우즈가 쪼룸한테 얻어 터지는 꼬라지를 보고는 자신감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. 까짓거 이참에 내도 애들을 좀 모아서 이 흑사회 길에서 함 놀아봐. 네, 이 쉬징산은 역시 어렸다는데 그러자 너 어디 두고 보자. 왕청은 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입으로는 뻥긋 못하는데 이어디디디디 하고 번호를 누르는데 네 어디로 하는지 아시죠? 이 시각 하얼빈 상업중심지 떠올리에 위치한 헝리 나이트인데 이 나이트 사장이 누구냐 하면 동샤오리라고 합니다. 웬난을 등에 업은 동샤오리는 이미 이 하얼빈에 나이트만 해도 다섯 개나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이트에서는 맨날 수주전뱅이들이 난리를 치지만 그 쪼웬난이 봐주 는 가게는 그렇게도 안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 장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고 합니다. 그날따라 웬나는 당리창 야바사화 등과 함께 이 칼라대가리 파 간부들과 함께 흔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아시죠? 노랑대가리가 이끄는 요 알록달록한 칼라대가리 파 말입니다. 그래도 다 웬난 밑에 식구들인데 뭐 가끔씩 술도 마셔주고 멘트를 줘야 했다고 하는데 이어 아마 야바가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데 말입니다. 삘릴리 갑자기 웬난이 전화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웬난은 지금 한참 나이트 무대 위에 올라가서 흔드느라고 이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 이 칼라대가리파 멤버 한 놈이 그걸 발견하고는 봤는데 왜 언하야 에? 누구라고 좀 높게 말해라. 여기 나이트 음악 때문에 이 잘 듣긴다. 그 쿵쾅쿵쾅 거리는 나이트 음악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잘 못 알아듣는데 누구? 왕청이 뉘긴데 우리 왜 난 큰형님을 찾는다고. 알았다 너 좀 기다려라. 이러한 최하층에 이 칼라대가리파 놈이 그 제일 높으신 왕청 큰형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하여 이 부하 놈이 리듬에 맞춰 흔들흔들 거리며 웬나한테 걸어가서는 전화를 건네주는데 형님! 그 왕청이라고 형님을 찾는데요? 마! 누구라고? 무대 위 음악 소리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? 왕청이요 형님! 왕청! 왕청? 그제야 웬난이 휘둥그레 해 하면서 이 다짜고짜 전화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이 맨날 소식이 없이 조용하던 큰형님이 왜 전화 왔지? 혹시 뭔 일이 있냐 하고요. 네 큰형님 저 웬난이요. 뭐라고요? 잠시만요 형님. 전화를 잠깐 끄는 웬난이 그 음향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 음악을 끄느라고 손짓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예? 음악을 끄느라고요? 뭐 룸도 아니고 이 천여 명의 손님이 다 함께 즐기는 나이트홀의 음악을요? 이어 곁에 다른 놈이 그걸 보고는 다짜고짜 음악을 확 끄는데 너희놈 저분이 누긴지 아니? 이 바닥이 큰형님 저 왜 난이시다 이놈아. 다음에부터 저 똘똘하게 행동해라. 이어 네 형님 말씀하세요. 저 음악을 껐습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는 왜 나나
너 지금 어디야? 이 형이 오늘 사고를 좀 쳤다. 나 지금 서팡에 황가 1호라는 나이트에 잡혀있거든? 그러니 이 현금 10만 위에는 갖고 빨리 좀 달려와 주라. 이 형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이 너무나도 아파 죽거다야. 네, 그 쉬징산이 째려보고 있는데 왜 나나 너 빨리 와서 이것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왕청은 이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. 그러자 뭐? 무엇이라고요? 내 쪼에 난이 근육님이 지금 잡혀있는데 무릎을 꿇고 있다고요? 와! 원래 술이 알딸딸하게 잘된 외난이 미친듯이 울부짖는데. 야들아 연장 챙기고 가자. 내 제일 근육님이 지금 당했단다. 그렇게 외난과 그 일당이 씩씩거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하참 그 재수없네 그래. 아니 전화를 받겠으면 밖에 나가서 받든가. 에? 왜 이 나이트 음악을 끄고 지랄이야 지랄이가. 뭐 이게 지꺼라도 되나? 네 지금 왜 나는 어느 루마니 음악의 근계가 아니고 이 전여명이 함께 즐기는 나이트홀의 음악을 확 꺼버렸잖아요. 하여 어느 한 성질이 안 좋은 손님이 툴툴 댔었는데 그 소리가 이 나가려는 쪼외나니 귀에 딱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외난이 이 발걸음을 멈추고는 그놈을 째려보는데.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큰형님이 직접 나서야겠습니까? 하 아바아바 아바아바 야바가 혼자서 걸어가면서 이 테이블 위에 맥주병 하나를 잡아들면서 기세등등하게 가는 거였다는데 이어째그랑 하고 그 손님이 머리통에 깨부수자 뭐야 이 그의 곁에 있던 손님들이 발따닥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아바 아바바바 바바바. 야바가 허리 뒤춤에 권총을 확 빼들더니 그 손님이 아가리에다 콱 쑤셔놓고는 아바아바 거리는데 뭐라고 아바아바? 이놈들은 이 야바의 짹짹거리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렸다고 하는데. 네 왜냐면 권총이란 중국에는 병역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 대부분이 일반인들은 그 진짜 권총을 구경도 못해봤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영화에서나 구경하던 진짜 권총을 빼드는데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? 사실 야바는 이 나이트가 자신들이 봐주는 뚱쇼리 가게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뭐 만약 다른 가게였더라면 어림도 없겠죠. 이러할 때는 이 무조건 다리 몽둥이 한쪽을 뿜질러 버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외나 일당 몇 명과 이 칼라대가리 파 수십 명이 그 황가 1호 나이트로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. 네 외나 일당들이 맨날 거지처럼 입고 다녀도 이 돈은 많잖아요. 하여 건달이 자존심인 차량들은 이 제일 좋은 것들을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. 제일 앞에는 허머 차량이 대가리를 서고 이 대여섯 대의 벤츠와 백색 승합차들이 붕 하고 달리는데 그러자 저것도 뭐지? 이 8대의 최고급 차량들이 문 앞에 끼익 하고 멈춰서자 이 문지기 웨이터들은 당황해놨다는데. 네, 그 차에서 내리는 것들은 한놈 한놈이 더더욱 무시무시하게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당리창이 이 제일 앞에서 건들건들거리며 들어가는데 자, 잠깐만요. 어라? 이 문지기 놈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탕리창이 몸을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죄송한데 이건 다 우리 가게 절차니까 한번 봐주세요. 이 단단한 물건은 이거 뭐죠? 탕리창이 허리 뒤춤을 만지던 웨이터가 화들짝 놀랐는데 뭔 단단한 물건? 내 제일 소중하고 이 강철처럼 단단한 물건이 뭐 허리 뒤춤에 달렸겠냐? 이게 뭔지 한번 볼래? 당리창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빼더니 철컹 장전까지 하면서 다짜고짜 그 웨이터의 머리통에다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의 저는 그냥 알바생인데 살려주십시오. 네 이놈 역시 이 월급이나 받아먹고 대문이나 지키는 문지기인데 뭔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? 요 두 손을 그냥 바짝 들었다고 하는데 하지마 일단 뭐야 놈들이 도착했니? 돈을! 안에서 또 다른 보무원이 기세등등하게 나왔다는데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? 나이트 문어구에 수십 명이 알록달록한 요괴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데 권총까지 들고 나대는 게 아니겠냐고. 너 잘 왔다 이놈아. 내 형님이 어디 있니? 내 왕청 큰형님이 어디 있니? 너희네 오늘 다 죽었어 이것들아. 그러면 감히 그 조용한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이 나이트의 놈들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